자, 요거를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고 얘기했는데,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전개를 하다 보면, 뭐 있지?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Z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, 개수가 8 팩토리얼에 P, Q, R이 되는 거다. 기본적으로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. 하나하나가 저런 모양을 하고 태어난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전개를 하면 항이 막 나오겠지, 그지?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요. 처음부터.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. 그러니까 이제 미리 지식이 좀 있었어야 하는 거지, 이거는. 그런데 알다시피 PQR 더하잖아? 8이 돼요. 무조건 8이 돼요. 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가 8제곱인 사람은 y와 z는 전부 다 0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8 팩토리얼에 8팩, 0팩, 0팩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8이 여기에 팩토리얼이 돼서 오고, 여기 0이 여기에 팩토리얼이 돼서 오고, 여기에 0이 이쪽에 팩토리얼이 돼서 가는 거예요. 라고 얘기할 수 있음. 괜찮아? 저거거든. 이게 첫 번째 항이면 두 번째는 얘가 7제곱이고, y가 1이고 z가 0인 거랑, 얘가 7이고 y가 0이고 z가 1인 거, 이런 거. 그래서 8팩에 7팩, 1팩, 0팩, 또 8팩에 7팩, 1팩, 0팩을 요렇게 좀 바꾼 거. 계속 이렇게 이제 항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란다. 라고 생각하면 완전 오케이. 여기 몇 개냐, 근데. 자, 이제 관찰을 하라고 한번 경험을 제공해 봤는데, 경험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. 내 말은 PQR을 더한 게 8이 되는 그 서로 다른 PQR이 바로 서로 다른 항과 일치하지 않겠느냐라는 아하가 필요하답니다. 자, PQR에 0 포함하는 거죠? 그리고 0을 포함한 모두 다 자연수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, 성냥개비 8개를 2개. 칸막이 2개 포함해서 나눠주는 거와 비슷하다 해서 요걸로 계산하는 거. 19, 2, 1, 5, 40, 5, 45개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최종 결론인 거야. 풀이는 사실 요거밖에 없는데,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해야 저풀이를 할수 있다는 거지. 그런 거였어.